좋아요, 구독. 요맨! 요맨!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기치는 유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보면 자동차를 많이 끌기도 하지만 이 정비소에서 눈탱이 맞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친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가지 씌인다고 하죠, 흔히. 네, 네, 대부분 보면 저도 겪었고 경험했던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아는 지인분의 자동차, 제가 아는 그 형이 자동차 정비 17년 경력의 정비 반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그분께 가서 차에 이상한 점이 있냐, 아니면 뭐 수리해야 되거나 고쳐야 될 게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는 없다. 그냥 그대로 이거 타면 된다 했는데 제가 그때 뭐 때문에 근처 정비소를 가게 됐는데 그 정비소를 가니까 뭐 미션홀도 갈아야 되고 뭐 요거 볼트도 많이 풀려 있어서 한 17만원 든다 이러더라고요. 분명히 자동차 정비 17년 하신 경력의 정비 반장님께서는 아 몇 달 더 타도 된다, 아직 뭐 할 거 없다, 그냥 더 타다 와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그쪽 그러니까 쉐보레면 쉐보레 그 전용 그 서비스센터 있잖아요, 정비소. 거기를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완전, 네, 완전 바가지죠. 그리고 몇 달 뒤 해도 되는 거를 미리 땡겨서 자기들 돈 채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타이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제 타이어 집 가면 아직 몇 달 더 타고 뭐 이번 겨울까지 타고 내년 봄에 갈아도 된다, 이렇게 정비 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또 타이어집에 자동차 공기압이 제가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아니 공기압 좀 넣어달라 했더니 아 이 타이어 이거 위험하다, 지금 갈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지금 당장 최대한 이번 달 내로 빨리 가는 게 좋다 하면서 앞당겨서 돈을 빨리 받아 먹으려고, 네, 자기들 이익 챙기기 급급해서 이렇게 눈탱이 치고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비소 같은 경우도 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의심스러운데 하면 세 곳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해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괜찮다 싶은 대로 가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겪은 건 아닌데 분명히 이렇게 제가 몇 번 겪다 보니까 자기가 일부러 볼트를 푸른 다음에 이것도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받아먹으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물론 정말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일부 정말 돈을 어떻게든 받아먹고 바가지 씌우고 뜯어먹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일하시는 선량한 분들까지도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세 곳 정도를 둘러보시고 다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제 영상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눈탱이 맞지 않는 정비소에서 사기치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요맨!